뭐지? 왜 오르지? 가슴 바삭바삭한데? 촉촉촉촉해가지고? 요즘에 정말 꼭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유미라고 합니다. 이유미의 팝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지금 휴대폰 배경 화면은 최근에 벼랑이 포뇨에 빠지면서 포뇨로 배경 화면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닮았다는 소리도 몇 번 들어가지고. 엄마. 엄마가 카톡이 왔네. 예. 충분히 점점 제 옆으로 다가오는 건 기분 탓이겠죠? 다시 못 괴롭히게.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처음 경험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어? 뭐지? 왜 오르지? 뭘까?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한 며칠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 나의 플레이리스트는 좋아하는 가수 혹은 곡 하나를 추천해 주신다면? 최근에 제가 듣는 노래는 프롬 노래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살짝 뭔가 신비스러운 그런 몽환적인 노래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또 프롬 가수님의 그 목소리가 마음을 이렇게 긁어주시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잠들기 전이나 또 그냥 혼자만의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냥 딱 틀어놓기 좋은 네, 그런 플레이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한번 터뜨려보겠습니다. 미유미유 최애 백은? 제가 오늘 촬영하면서 최애 백이 원래 있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번에 나온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살짝 쿠션감도 있고요. 딱 정말 필요한 것만 넣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좋고요. 혹시 나 안고 있을까? 제 몸이 하트하트하고 되고 있어요. 미우미우라는 브랜드가 좋은 이유. 제가 미우미우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옷도 너무 예쁘고 스타일리시한 그런 브랜드지만 그런 여성들의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우먼스테일이라는 단편 영화들로 사회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이슈화됐던 그런 문제들을 또 가지고 와서 또 영상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좀 큰 매력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전 무섭지 않아요. 가방 안에 이것만은 꼭 들고 다닌다 하는 물건이 있다면? 요즘에 정말 꼭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요즘에 또 필름 카메라에 너무 빠져가지고 필름 한 통과 필름 카메라 하나와 이렇게 이 두 개는 거의 챙겨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도 찍고 아까 쪼쪼에서도 한 몇 장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최근에 내가 꽂힌 음식이 있다면? 최근에 음식이라고 하기는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소금빵에 너무 빠졌습니다. 지방에서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냥 동네 빵집에서 그걸 한 입 먹었는데 그 소금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 집 주변에 있는 소금빵 시킬 수 있는 데를 다 하나씩 다 시켜봐서 그 맛이랑 가장 비슷한 곳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은 촉촉촉촉해가지고 한입 베어물면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은 촉촉촉촉해가지고 안경을 좋아하는 이유미. 내가 최근에 산 안경이 있다면? 제가 시력이 안 좋거든요. 좀 0.1, 0.1 뭐 이런 식으로 좀 좋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좀 예쁜 안경들을 쓰고 싶은 그런 마음에 좀 다양한 안경들을 사게 됐는데 최근에 진짜 큰 맘 먹고 비싼 안경을 샀어요. 콧등에 실리콘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안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질문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 지금 우리 학교는 촬영 당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와, 너무 많은데 어떤 재밌는 걸 말씀드려야 재밌다고 소문이 날까요? 아! 촬영 중간에 이제 이재규 감독님이 생신이셨던 날이 있었어요. 뭐 어떻게 하면 이걸 또 기분 좋게 유쾌하게 이걸 축하드릴 수 있을까? 약간의 몰래카메라를 하기로 이제 같은 반 친구들, 역할로 나온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작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픈 척을 하고 바로 아! 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이 갑자기 모니터에 있다가 뭐야? 이러면서 뛰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기분 좋게 케이크를 들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게 스트레스는 풀리는 것 같은데요. 뭔가 딱 터뜨리고 스트레스 빡! 아 풀렸다 하고 놀라고 다시 스트레스 쌓이고 이런 느낌? 마리클레르와 그 미우미우 같이 이렇게 화보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5월에 나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많이 많이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할 거야. 꽝인 꽝도 있나요? 하나, 둘, 셋. 안녕!